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의 수호 광명 공덕분 따라할까요? 열의 수호 광명 공덕분. 그다음에 보현보살 보현행품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89페이지 따라하면 열의 출현품. 열애가 출현한다. 부처님이 출현 그러면 여러분들 그 뭡니까? 영화 보거나 드라마는 출연 그럽니까? 연기에 나온 사람. 그죠? 여기는 출현이야. 부처님이 쫙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나타날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부처님 가피를 주라고 그러고 나타나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꿈속에서 보면은 좋은데 실제 금빛 모습만 부처님이 여러분 딱 집에 왔다 그러면 어떨까? 당황할까? 아니면 환대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참 거시기하다 그제? 당시에 인도에서는 말이죠 부처님이 금강경에 나오죠. 일시불체 사이구 기수구 고도건 여대비구중 1250명. 부처님 초대했는데 750명 와버렸어. 어쩌었을까? 감당이 돼요? 여러분 접대할 수 있어? 할수 있겠어요? 오시면 영광이다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1250명 말고 한 분만 오세요 그럴까? 어렵다 진짜로 그지? 사실 인도에서는 말이에요 부처님 오시면은 그 장자들이 초대하거든요. 1250명이 갑니다. 파사이광이라는 왕때 말이지, 그죠? 만리 부인이 부처님 초대했는데, 750명 왕이 깜짝 놀래버리잖아. 근데 이제 그 왕이 비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브라만들, 즉시 말하면 이제 인도의 전통 힌두교 힌두들, 성자들. 왔을 때는 와가지고는 고기 먹고 술 먹고 실컷 먹고 이제 떠들고 갔는데, 부처님 제자들은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셔. 조용히 와가지고 법문 듣고 밥 먹고 조용히 사라지고 지나간 자리가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어. 어질질 않아. 공양하면은 바로 공양하잖아요. 다 먹고 남기질 않아. 파사이광이 그래서 우리 만화님, 만리 부인이 부처님을 존경하는구나. 깨닫고 자기도 독실한 불자가 됐잖아요. 그때 열의 출현. 이걸 다른 말로는 따르면 열의 성기. 그죠? 성이란 본성. 본성에서 생기 일어난다. 줄여서 성기. 예? 열의 그 본성, 본래의 그 자리에서 생기 일어난다. 이게 부처님은 다른 자리가 아니로 중생 그 상태에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 화엄경 뭐냐? 개현경. 우리의 마음을, 본성을 열어주는 경전이다. 그죠? 부처님 세계를 설한경이라 해서 불화엄경. 부처님의 세계를 화엄, 수많은 꽃에 비유한 경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죠? 부처님 세계는 화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방광불은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한 변만불, 변은 주변 어디에나 널리 만꽉차 있는 부처님 이렇게 티끌 하나, 특히 티끌 이야기도 합니다. 먼지, 법성계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나오죠? 이 말이 여기에 제대로 나옵니다. 티끌 하나도 붙여라 이야기야. 내가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가는 곳, 보는 곳, 가는 곳마다 다 붙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법계경에서는 촉사이진, 촉, 접촉하는 것, 사, 대상, 대상마다 진리가 아닌 게 없다 이 말이 나와. 아니면 내가 가면은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바꿔 생각하면 이제 수리하는 기술자 있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고장 나거나 라디오 고장 나거나 TV 고장 나면은 안 나오면은 고물자로 버릴라 하잖아. 안 나오니까. 근데 수리 기사가 딱 보고 만지면 고쳐져 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쓰게 돼 불잖아. 그죠? 그처럼 부처님은 가는 곳마다 부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런 세계가 바로 여기서 말한 개현경, 촉사이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융삼세간, 과거, 현재, 미래의 융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넘겨보시면은 또 삼불오륜 법신 보신 화신 다 하나의 몸이다.
법신 속에 보신 화신, 화신 속에 법신 보신, 보신 속에 법신 화신 다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부처와 중생 다 들어있다. 이해되십니까? 어리석으면 뭐라고 그래? 중생. 지혜로우면 뭐라고 그래? 부처.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삼세간 그러거든. 삼세간은 따라할까?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기세간은 이 땅 이런 말입니다. 그죠? 국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 지정각 부처님도 나오고 중생도 나오고 몸, 내 몸 같은 몸인데 이 몸인데 응? 똑같이 안, 이, 비, 설, 신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뭐라고 그래? 부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가지고 뭐라고 그래?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몸을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다 융,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1쪽 보시면 마음이 일어나 열애를 보라. 열애 주님께서 성기 묘독보살 그래서 69권 환경에서 이 품을 열애 출연품이라 안 그러고 보살 열애 성기품 그러는데 80권 환경에서는 열애 출연으로 바꿔놨지 그죠? 이런 중심이 뭡니까? 핵심 인물이 보현보살과 열애 성기 묘덕보살 줄여서 성기보살 성기가 본성생기 성기가 뭐라 하겠어요? 성품성자 본성 성품성인데 본성 기자는 생기 나타난단 말이지 이 본성 내 자신의 본성에서 열애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보살이 부처님을 향한 참 노래를 부르는데 부처님께서는 미간 백호를 짜 미간에 여기 저기 부처님의 상호에 표시해본 점입니까 아니면 털입니까 점으로 보이지 그죠 이게 가늘고 긴 털이 말아져 있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백호라고 그래 하얀 털 털호자 근데 이 털에서 말이지 빛이 쫙 나오는데 이 빛이 우주를 수천 바퀴 돌고 다시 중생 세계를 돌고 삥 눌러가지고 다시 뭡니까 보현보살의 입으로 싹 들어가 빛이 응? 또 성기묘덕보살의 입으로 싹 들어간단 말이지 그죠 빛이 이렇게 이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나오는 건 바로 뭡니까 왜 나옵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뭐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고 광명이 비치는 곳이다 좋은 일 있으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 길조 까치가 운다 쉽게 말 요즘에 말하면 그죠 또는 뭐 뭐가 어쩐다 하잖아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아무튼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상서로운 모습이 광명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미간에서 또는 이제 이빨 사이 치간에서 광명이 나옵니다 이런 광명인데 또 입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걸 무예 광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등정각을 묻자 부처님은 열애 출애 인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근데 기본은 열 가지 그죠? 열애 출애의 법 밑줄 쳐볼까요? 법 그죠? 두 번째 신업 그 다음에 언음 말씀의 업 그죠? 의업 그죠? 마음 경계 어디까지가 부처님의 바운데리인가 여러분 내 땅이 어디까지야 들어봤습니까? 우리 집은 몇 평이야 들어봤죠 그죠? 근데 부처님의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바운드리, 응? 그죠? 행위, 부처님은 어떤 걸 하시는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전 법륜, 법륜을 굴린다는 게 무엇인가? 열반, 부처님의 진리에 들어가는 걸 열반 그러거든, 열반. 열반은 무엇인가? 견문칭,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뵐 수가 있는가? 그분의 선거는 뭔가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 열의 출연의 법에 대해서, 그죠? 부처님의 출연은 한이 없지만은 한 가지 인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을 출연한다 그랬거든. 일체 법에는 이제 보현보살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넘겨보시면은 292쪽 보시면은 개송이 있죠. 그죠? 출연의 법이 나오는데 따라 할까요? 야교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급 제취, 령심소향계무예 요 규절은 중요해가지고 우리 천도제 할 때 염불의식에 많이 나옵니다.
천도제 할때 보면은 염불 할때 장엄 염불 하기 전에 몇 번 나오는데 관요갈도도 나오고 대령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그 말이 화엄경 말씀이야. 응? 자, 부처님 나오는 법이 어떤 거냐?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반자식에 나오는 공사상을 공이라는 말을 확대해서 문자에 써 놓은 겁니다. 그죠?